그러면 우리 시장의 돈의 흐름은 또 어떻게 있었는지 ETF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강 작가님 이렇게 하면 상한가인데요? 아, 이렇게요? 예, 상한가. 30%. 자,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ETF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잠깐 뉴스를 좀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러시아가 네. MSCI에서 이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빠졌다. 네네네. 그리고 스탠드얼론으로 간다. 네네네. 이런 이제 뉴스를 아침에 좀 전해드렸었거든요. 예. 그거 좀 정리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 드릴 때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나온 이유는 그만큼 소위 말하는 물린 투자자들이 많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이 종목을 러시아를 빨리 빼줬어야 그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그런 의심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가 EM에서 빠졌고 1.5%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 1.5%의 비중만큼 나머지 EM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수혜가 올 거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첫 번째 퀘스천이었고요. 두 번째 퀘스천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뭐 내 러시아 ETF 상장 폐지되는 거냐? 이게 예,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그 러시아 같은 그 국가는 그 MSCI 이머징 마켓 ETF를 구성할 때 그 러시아 종목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러시아 선물로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별 그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선물을 이용해서 러시아 포지션을 구축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러시아 관련해서는 뭐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면 관련된 선물 매도라든지 그러니까 러시아 선물입니다. 러시아 선물 매도라든지 러시아 현물 매도가 일어날 수 있어서 지금 거래 정지 상태긴 하지만 러시아 시장은 장이 재개되면 패시브적인 MSCI EM을 추종하는 패시브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ETF 그러니까 MSCI 신흥국 ETF 지수에서 네. 신흥국 지수에서 러시아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러시아 들고 있는 MSCI의 그 돈들은 걔를 팔고 네. 뭘 딴 걸 살 거라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 확인 시켜드린 겁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선물이나 현물로 팔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팔려면 그 돈 거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MSCI가 빠르게 네. 의사 결정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요 얘기까지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MSCI에서는 어떤 종목을 뺄 때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뺄 때는 그냥 빵원으로 처리해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MSCI 러시아 종목들을 없는 셈 치고 그 종목을 빼버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MSCI EM 지수는 빠질 수 있습니다. 거래가 잘 될까요, 근데? 거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예. 들어오더라도 천천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다 줄이고 들어와야 돼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미국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뭐 러시아 뭐 RTS 선물 이렇게 있나요? 아니면 그 러시아 증시에도 선물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거래 안 되는 거죠? 예, 거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러시아가 거래 재개되는 순간 관련된 MSCI EM을 추종했던 자금들이 러시아 종목이나 러시아 선물을 때릴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시장이 거래가 재개되는 순간 이 뉴스로 말미암아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빠진 돈들이 그 매도된 돈들이 분명히 이머징 마켓에 있는 다른 국가들한테는 들어올 겁니다. 네. 네, 들어올 거고 한국도 MSCI EM 중에서 비중이 13%로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으로도 들어올 건데 지금 이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네. 추정하는 애널리스트마다 뭐 누구는 4조가 들어올 거다, 누구는 5조가 들어올 거다, 누구는 1조가 들어올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은데 그거는 MSCI EM을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와 그리고 또 러시아 관련된 포지션의 규모를 비례적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뭐 이건 사람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딱 잘라서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MSCI EM 그리고 과거에 아르헨티나나 이런 국가들이 EM에서 빠졌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사례라든지 그런 걸 경험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아마 뭐 한 1조 원 정도는 뭐 충분히 한국으로 패시브 수급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조 이상 정도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본부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액티브랑 패시브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패시브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고, 패시브만 말씀하시면 아마 1조 내외일 거고요. 네. 액티브까지 하면은 거의 한 3, 4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액티브는 사실은 이제 액티브와 패시브의 가장 큰 차이는 액티브는 매니저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팔고서 나는 한국 안 살 거야라는 매니저가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한국에 많이 사야 중국보다는 한국에 더 살 거야라는 어떤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떤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어려운 거죠. 규모 네. 자체를.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러시아에 들어가 있던 돈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뭐 한 5조 아니 뭐 한 100조라고 쳐요. 100조가 너무 센가? 50조라고 쳐요. 그걸 이제 팔고 여기저기로 이제 분산해서 살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50조라는 거는 그 전에 이제 이 사태 나기 전에 평가된 금액이었을 거고. 네. 막상 팔아보면 이게 20조가 될지 50조가 뭐 10조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이미 뭐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네. 그럼 예를 들어 50조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패시브 1조 혹은 뭐 액티브까지 다 해봐야 3, 4조 요 정도였다면 실제로 판 금액은 한 20조나 10조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돈 뭐 2천억에서 뭐 잘해봐야 1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 뭐 러시아 선물 얘기를 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또 이제 선물로서 그 MSCI EM 포지션을 구축했던 자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경우에는 선물은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한 자금들이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 경험상 그 MSCI EM을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 있고 액티브 자금이 있을 텐데 네네네. 액티브 자금이 패시브 자금보다 그래도 뭐 서너 배, 다섯 배 더 큰가요? 어떤가요? 훨씬 크죠. 한 네 배 돼요. 예, 예. 한 네 배 돼요? 네 배 돼요? 거의 한 네 배 돼요. 액티브가. 예. 이머징은 액티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MSCI 지수가 무서운 게 뭐냐면은요. 국부 펀드라고 불리우는 글로벌 연기금들이 MSCI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펜션이라든지 노르웨이 펜션이라든지 네. 일본의 우정사업부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MSCI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도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네, 네, 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이제 두 번째 얘기 그러면 내 ETF는 상장 폐지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사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네네네. 네, 참고로 킨덱스 같은 경우에는 MSCI에서 만든 지수를 쓰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MSCI EM이라든지 DM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격화된 그런 지수가 아니라 킨덱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커스텀 지수를 쓰고 있습니다. MSCI 러시아 캡 25%라는 킨덱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준 맞춤형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뭐 어떤 의류 브랜드가 망한다고 해도 나는 맞춤형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 의류 브랜드가 망해도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뭐 같이 망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킨덱스, MSCI, 러시아 ETF는 뭐 상장 폐지될 가능 MSCI EM에서 러시아가 퇴출된 요 이슈로 인해서 네. 뭐 상장 폐지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뭐 저의 개인적인 좀 판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운용의 어떤 로직으로 삼지는 않는 편인데 네.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그 포스코 같은 종목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오늘도 네. 한 300억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특별히 포스코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그리고 보산철강도 오늘은 좋았고요. 주가가. 네. 그래서 러시아가 좀 소재 비중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겨냥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약간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오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일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제가 이런 이벤트를 말씀드릴 때에는 네. 항상 날짜, 예, 날짜를 기억하십사라고 몇 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3월 9일입니다. 예, 3월 9일 종료 시점이니까 일단 3월 9일 기억하시고요. 뭐 3월 9일 우리 뭐 마감 동시효과 때 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러시아 관련된 임팩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ETF 흐름 있었습니까? 예, 이제 제가 이제 ETF 얘기를 드리면서 지수 얘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 지수를 쫓아가는 상품이 ETF이기 때문에 가장 네네. 많이 드리는데요. LG 화학에 좀 다행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예, 어제
그 KRX가 붙은 지수는요 거래소가 발표하는 지수고요. BBIG 정프로님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예, 예, BBIG 지수에 알죠. 예, 예. 예, BBIG. 예, 예. BBIG가 이제 대표적인 그 거래소가 작년에 만든 대표적인 지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여기 2차전지 K뉴딜 요 ETF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여기서는 압축형 포트폴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LG 화학 비중이 25%였습니다. 아. 네, LG 화학 비중이 25%였고요. 이 지수를 쫓아가는 ETF가 타이거 KRX 2차전지 K-유딜 지수인데 4,400억이거든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그 앞서서 2차전지 테마 ETF들이 했던 것처럼 그 LG 화학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는 그런 1대1 리밸런싱을 진행했다면 4,400억 곱하기 25%니까 대략 4분의 1,100억 정도의 LG 화학 매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확인해 보니까 LG 화학 쪽이라든지 거래소 쪽에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 화학이 그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신규 상장하긴 했지만 LG 화학도 2차 전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완전히 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LG 화학 쪽에서는 물론 내가 물적 분할해 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지만 우리 LG 화학도 2차 전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내가 왜 2차 전지 ETF 지수에서 빠져야 되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어제 결론을 냈고요. 2차 전지 KUDIL 지수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넣고 우리가 당연히 LG 화학이 빠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LG 화학을 안 빼고 솔브레인을 빼기로 했습니다. 네. 네네네. 솔브레인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예, 좀 억울할 수 있는 네.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LG 화학 입장에서는 1,100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패시브 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다행히 뭐 1,100억 원에 해당되는 패시브 수급 매도는 피할 수 있었다. 뭐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얘기들은 항상 거래소 그 인덱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지수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종목이 변경됐을 때에는 항상 꼬박꼬박 공지를 하거든요. 아, KRX 들어가면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자 등록을 해놨어요. 네, 문자 등록을 해놔가지고 지수가 변경된다든지 네. 아니면 지수가 바뀔 때에는 뭐 뉴스 그 문자로 날라와서 항상 뭐 확인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 것도 좀 이거 무료죠, 그거? 네, 무료입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할까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어떻게 되냐고 질문들이 많아요. 3월 9일? 예, 예. 아까 정기 변경일이. 장은 안 아, 장은 네, 안 열리고. 장은 안 열리니까. 아, 그때 그 예. 3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아, 10일 날. 예, 동시만기일은 아, 네. 3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네. 네. 네 목요일 종가 때 리밸런싱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코스피 200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편입되는 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200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KRX, BBIG, K뉴딜 그리고 KRX 2차 전지 K뉴딜 요 두 지수에 들어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총 세 개 지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코스피 200, KRX, BBIG, KRX 2차 전지 K뉴딜. 아니, 아까 러시아 그거 관련해서. 예. 예. 그리고 또 러시아는 예, 예. 3월 9일이니까 아마 러시아는 3월 9일이니까 그 다음 날 예, 다음 날 리벤지 나타날 테니까 네. 아마 3월 동시 만기일은 거의 뭐 패시브 아, 입장에서는 거의 아니겠네. 뭐 전쟁과 같은 날이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힘든 장 네.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뭔가 아, 그렇습니까? 네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어, 3월 10일 네. 한번 또 그날도 잘 좀 지켜봐 주시고요. 네네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또 잘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뭐 시간 남으면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까요? 네네네. 네. 이건 제가 강 작가님한테 항상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어때? 예. 네. 그 EMP 긴장하지 아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예, EMP 모델을 짤 때 혹시 골드를 집어 넣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 지금도 골드를 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화면 예.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네, 어, 뭐예요? 화면 띄우려고 지금 우리 강의관님 예, 예, 이용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낚았습니다. 예. 아, 낚였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골드 ETF가 뭐가 네, 있는지 네. 정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어,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네요. 예, 예. 그래서 선물도 있고 현물도 있는데 차이점은 제가 밑에 좀 적어놓은 것처럼 그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그 선물이 들어간 ETF는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할 수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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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에서는 선물이 들어가 있는 이제 레버리지 쓰는 ETF들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현물 ETF만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킨덱스 KRX 금현물 ETF만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할 수 있고 그 밑에 장표 잠깐 보시면은 금현물 금을 또 직접 또 KRX 금현물 시장이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금현물을 또 별도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시장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차이점, 그러니까 ETF 형태의 금현물과
그리고 KLX 금현물 시장에서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금현물 요것도 제가 밑에 좀 정리해 갖고 왔으니까 네. 아마 뭐 골드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요거 캡처하셔 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관심이 대단히 많은데요. 저기 보면은 금현물 쪽에 네. 과세라고 나와 있는데 네. 현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 과세. 그러니까 ETF를 네. 사 가지고 나중에 나도 정말 금을 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ETF는 금현물 인출이 불가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골드 ETF는 현물 인출이 불가합니다. 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ETF 중에서는 현물 인출이 가능한 ETF. 아,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되는군요. 네, 배당소득세 내야 되고 예. 그리고 KRX 금현물 시장에서는 현물 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는 10%의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글쎄요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현물이랑 금현물 ETF는 똑같이 움직이나요? 그럼? 아니면 좀 코렐레이션이 좀 다른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도 좀 준비를 했던 게 뭐였냐면요. 또 골드가 또 달러로 거래되다 보니까 환해지가 됐냐 안 됐냐 요 차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현물 ETF는 환 노출이고요. 네. 골드 선물 ETF는 환 해지입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다 했죠? 네. 네. 오늘 금에 관심 많으신 우리 강한국 작가님. 네네네. 네, 네. 근데 금을 그렇게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 ETF로도 할 수 있고 네. 선물로도 할 수 있고 네. 선물 ETF도 할 수 있고. 네. 맞나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 네 개 중에 근데 뭐가 제일 좋은지는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도 없겠군요. 그냥 선택에 네. 의한 거고. 글쎄요. 뭐 또 세금 문제가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런던 금 시세를 가지고 와서 또 시세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달러 해지가 되어 있냐, 해지가 되어 있지 않냐 그런 것도 수익률 차이에 좀 많이 나지만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시장이 어수선한 국면에서 금 가격 좀 올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ETF의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 또 돈의 흐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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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 보세요.